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간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배송기입니다. 어딜 가느냐? 서울시 양천구에 배송을 갑니다. 그것도 V300을 배송을 가게 되는데요. 장마철이라 차도 겁나 막힐 텐데, 원래 그쪽 라인 자체가 차가 겁나 많이 막히는 라인이라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아무튼 오늘은 거기 가서 이제 배송해드리고, 설치를 원하시면 설치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지금 찍어야 될,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야 될 제품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해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양천구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엄청나게 막힌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저는 지금 양천구에 있는 대우 미래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송을 하려고. 오늘 배송 관리하는 얘거든요. 얘를 일단 배송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배송 갖다 드렸는데 설치를 해달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 다른 집 줄 거라고 설치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까였어요. 까이고 내려왔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배송을 했다, 요것만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차들이 너무 막히고 비도 주접주접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밖에서 영상 촬영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나 이렇게 배송을 왔다는 것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또 복귀해서 또 다른 배송기로 또 배송을 가야 되긴 할 텐데, 여러모로 좀 요즘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19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영상 촬영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언젠가 이 사태가 끝나면 좀 나아지겠죠. 자, 이상 여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좀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